자, 안녕하세요. 9Muses 여러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SBS 팝 아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9Muses입니다. 네,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예, 그럼요. 잘 지냈죠. 덕분에. 네, 그러면 이번 역시나 항상 타이틀곡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 분께서 타이틀곡을 좀 소개시켜주세요. 네, 이번 저희 신곡 기억해는요, 떠나간 사람에게 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여자의 마음을 담은 아주 저희에 어울리는 댄스곡이니까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, 네. 너 이제 필요 없어. 네, 필요 없어. 너 따위는 가버려! 이건 좀 되게 냉정한 어떤 여자 이미지 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맨날 차이 미니스 하다가 네. 이제는 그래 너 필요 없어? 나도 너 필요 없어 안 할 거야. 이런 거. 아,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은 누구? 케빈이요. 케빈!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, 9Muses. 역시 우리 9Muses 정말. 근데 저 말고 또 이제 뭐 요즘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 중에서 뭐 있으시다면. 희면이랑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즘도 새 앨범을 발매하셔가지고 신규 선님 네. 음악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, 아 좋아요. 아주 좋은. 저는 아이유 씨 좋아합니다. 아이유 씨 팔레트도 지드래곤 씨가 함께 또 좋은 콜라보레이션을 만약에 해보신다면 어떤 분과 해보고 싶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. 저는 헤이즈 씨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잘 어울리세요. 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헤이즈 씨가 하시는 그런 음악 네, 거기서 저는 보컬로서 해보고 싶습니다. 하여튼 되게 음악을 너무 저도 좋아해서 콜라보레이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, 경희 씨. 네, 저는 그 성시경 선배님이랑 좀 달달한 듀엣 보컬을 보고 싶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성시경 선배님 목소리가 또 좋잖아요. 부드럽잖아요. 네. 가수 외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? 네, 저는 쇼호스트요. 금주 씨는 쇼호스트를 또 다음 분 계신가요? 저는 그 쇼호스트 옆에서 먹는 사람. 진짜요? 다들 잘 먹잖아요. 경희 씨도 잘 드시잖아요. 네, 저 잘 먹는데 저는 바리스타도 해보고 싶고 네, 그리고 이제 뭐 라운지 바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다양한 모습으로 좋아요, 좋아요. 자,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평상시에 쉬는 시간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? 저희는 게임을 하거나 다 다른 분야지만 또 영화 그냥 뭐 집에서 먹으면서 그냥 못했던 거 하거나 아니면 자거나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좋아요. 그냥 활동할 때는 너무 바빠서 그런 일을 그렇게 좀 이렇게 내 자신을 좀 내려놓지 못 하잖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 만나고 네, 힐링 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앞으로의 계획 부탁드려요. 네,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무대를 하고 네, 아직도 못 보여드린 모습이 많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오는 7월 29일에 저희 9Muses 두 번째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니까요. 꼭 호주에 여기 호주에 오셔서 또 사실 많은 마이 팬분들이 계세요. 호주에 그래서 마이 팬분들과 함께 호주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요. 호주 팬 여러분께 한번 할 만한 한마디 초대해 주세요. 초대해 주라고. 아, 네, 네. 제가 비행기 티켓 싹싹 쏴 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공연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팩트죠? 네, 예.
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. 예. 아, 아 집에 놀러 가요? 네, 놀러 가겠습니다. 아, 진짜요? 아, 여러분이면 언제든지고요. 어, 제국의 애들은 데리고 오지 않도록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저기, 네. 호주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호주 팬 여러분들, 저희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호주에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인뮤지스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기억해. 이렇게 또 SBS 팝 아시아 캐빈과 함께 인터뷰를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그 여러분들 응원하러 가든지 아니면 따로 또 우리 파이팅 어떻게 놀든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